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의 코체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크업 우먼트에 관련된 내용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메이크업 우먼트가 필요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이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동영상이나 이렇게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왜 필요한지 본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새로운 산업시대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시대의 변화가 메이커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시대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새로운 산업시대는 요즘에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사물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웹, 모바일, 사물인터넷으로 이렇게 큰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웹 같은 경우에 2000년도 초반, 모바일은 2010년도, 그리고 IoT는 2020년도에 이렇게 세상을 바꿀 이렇게 메가트렌드 기술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IoT라고 하는 거를 글자 그대로 좀 풀어서 보면은 여기 IoT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IoT를 글자 그대로 좀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IoT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사물인터넷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세상의 큰 흐름의 변화를 일으킨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 컴퓨터가 연결돼서 웹의 혁명이 일어났었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있기 이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가상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이런 가상의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오락이나 게임 같은 거를 즐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편하게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이동성을 더 크게 넓혀준 기술이 바로 모바일이죠. 그래서 2007년도에 등장한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이 모바일이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통 2010년도부터 이렇게 모바일의 시대가 개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바일은 기존의 웹의 시대에 PC가 한정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었다면 모바일은 작은 디바이스를 그 사용자가 이동하면서도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 주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 기반의 어떤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도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에 모바일 쇼핑이나 결제도 진행을 하고 있죠. 2020년으로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기존에 나왔던 인터넷에 PC와 스마트폰 이외에 집 안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 그리고 집 밖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까지 접목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전등, 집에 있는 어항, 집에 있는 의자, 뭐 집 자체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를 인터넷에 연결돼서 어떻게 하자. 무인 자동차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IT 기술에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전혀 다른 형태의 도메인에 ICT 기술, IT 기술과 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게 이제 사물인터넷, IoT를 불리는 기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시대 IoT 산업의 특징을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인베디드 기술, 모바일,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ICT 기술,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물인터넷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과의 융합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과 융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흐름이죠. 현재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에 다양한 서비스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등장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뭐 나이키 퓨얼밴드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 서비스, 운동화에 관련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손목에 밴드 형태 또는 그 신발에 신발 밑창에 어떤 센서 형태를 넣어가지고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운동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 주위의 정보들을 친구들 연계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공이죠. 굴러다니는 공인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피로라는 공을 찍게 되면은 스마트폰 안에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그 스피로 공에 어떤 캐릭터가 뜬다거나 이미지가 매칭돼서 소비자한테 더 재미난 어떤 오락적인 측면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레스트라고 하는 건 레스트랩스라고 하는 데서 만든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요. 사실 사물 인터넷 시대를 개화시킨 가장 큰 주역이 바로 레스트에서 만든 온도 조절기죠. 이 구글이 인수한 그 레스트에서 만든 온도 조절기는 집안의 온도 패턴을 분석해서 에너지를 절감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드론, 이 AR 드론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줬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에서 만든 스마트 전구인 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어떤 사진을 선택하고 그 사진의 점을 손가락으로 찍으면 그 점의 색깔로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구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제품, 그 감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휴라고 하는 제품으로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했죠. 아이폰 액세서리로 유명한 벨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집 안에 있는 어떤 전기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위모라는 제품을 이렇게 출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IoT 시장은 기존 산업군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IT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의 기존 사물에 있는 제품의 본질적인 서비스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향후 전망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웹, 모바일, 사물 인터넷을 이렇게 메가 트렌드로 부르고 있는데 이 IT 쪽에서는 메가 트렌드가 이제 보통 10년 주기로 이렇게 큰 흐름으로 오고 있는데요. 웹의 시대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람들의 뭐 생활상을 많이 바꿔놨죠. 모바일의 시대가 2010년부터 현재 개화돼서 우리 일상사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고요. 2020년으로 생각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아주 많은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 예측기관에서 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IoT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 예측기관이 가트너라는 예측기관이 있는데요. 가트너에서는 이런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런 거에 대한 패턴을 좀 분석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커브라고 해서 신기술이 나왔을 때 보통 태동기, 그 다음에 거품기, 그 다음에 거품 제거기, 제조면기, 그 다음에 실사용기 해가지고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신기술이 시장에 적응되는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사물 인터넷은 거품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거품기에 포함된 기술은 아주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제품은 없는 상태가 이제 이 거품기 기술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현재 사물 인터넷이 앞으로 미래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관점을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사업자는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인텔이나 암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칩셋을 만들고 여기에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로 불리는 각종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웹과 모바일 시대 다음으로 다가올 사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 시대의 본질은 이것도 사실은 웹과 모바일의 본질이 네트워크였듯이 사물 인터넷의 본질도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사물 인터넷을 가장 열심히 홍보해서 이 시장을 빨리 키우고 싶은 주체가 바로 통신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물 인터넷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TV 광고를 보고 알게 되죠. 특히 통신사들이 아주 열심히 TV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신사들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현재 열심히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그 모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뭐 대표적인 회사가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는 구글, 그 다음에 iOS를 갖고 있는 애플, 그리고 윈도우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는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 리더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관련된 사물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들보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더 아주 많은 형태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사업자는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제조업체 또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 아니면 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회사, 아니면 이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개인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광범위한 영역이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시대는 이런 하드웨어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네 가지 시장의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서 현재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을 보면은 웹과 모바일에 대한 앞에서 어떻게 활동이 됐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이 처음 등장했던 1997년 이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세상을 많이 바꿀 것이다 하면서 수많은 서비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항상 따라다니던 키워드가 있었죠. 수익을 어떻게 낼 건지, 유료화는 어떻게 할 건지, 고객층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래서 아주 많은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제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현재는 뭐 네이버나 구글로 대표되는 몇몇 포탈들이 거의 모든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서비스입니다. 2009년, 10년도에 한국의 소셜 커머스 업으로 등록됐던 회사가 800개가 넘었었죠. 이 회사들도 역시 수많은 쿠폰, 뭐 지역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등장을 했지만 아까 앞서 말했던 인터넷하고 똑같은 형태의 수익 모델, 유료화, 고객층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뭐 세계의 소셜 커머스 업체가 큰게 남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수익 모델이나 유료화 관련된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즉, 메가 트렌드 기술이 등장을 해서 시장까지 안착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벌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사물 인터넷 제품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형태의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등장하죠. 뭐 어떤 헬스 케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서 뭘 하겠다. 또는 반려견에 대한 서비스를 해서 뭘 하겠다. 홈 네트워크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뚜렷한 수익 모델 또는 유료화 방법, 뚜렷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아리송한 상황이죠. 이런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메가 트렌드 기술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익 모델 유료화 고객층 서비스를 안착시키는 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본질은 그 중심에 바로 사물과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들을 엮어주는 서비스가 가치를 제공했을 때,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을 했을 때, 이 IoT 비즈니스가 열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한테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누가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이나 또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 도메인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공간에 한정돼 있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층이 처음엔 한정돼 있었죠.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지향하는 도메인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서비스가 대상이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사람과 사물이 융합되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본질적인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 보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가 필요하죠. 이런 거에 바로 한큰 흐름의 축으로 메이커 무브먼트가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큰 흐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게 이제 가상의 세계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의 충돌이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드는 거였죠. 모바일 서비스를 넘으면서 이게 이해 당사자가 좀 얽히게 됐죠.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문제를 읽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시대는 이해 당사자가 바로 현실 세계에서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항이 하나 있는데 그냥 어항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키면 물고기가 말을 할수 있는 다마고찌 왕을 만들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가격이 똑같다면 이거는 기존 제조업체, 기존의 디바이스하고 곧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IoT 산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시장에 등장했던 것보다 시장 파괴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 파괴의 큰 흐름에 제조업 관련된 위기가 항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필립스에서 만든 휴라는 전구가 있는데요. 이 휴라고 하는 전구는
이 우리가 사용하는 LED 전구는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죠. 싸게 양산을 잘하고 수명이 뭐 품질이 일반적이고 오래가면 좋다. 근데 선발주자인 필립스에서는 전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 거죠. 스마트폰을 찍어서 자기가 추억을 간직한 여행을 가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로 그 여행 갔던 그 감성의 색깔로 집안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런 거를 할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이거를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에서 뭐 30만 원에 가까운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죠. 근데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사양 산업이라고 했던 제조업에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 제조업의 새로운 본질을 바꾸는 접근을 필립스에서 했고, 이런 거가 이제 사물 인터넷 제품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거와의 반맞춰서 새로운 직업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쪽에서는 취직하기 어렵다. 한쪽에서는 뭐 레드오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한 경쟁을 하는데 뭐 사실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도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서비스를 기존에 나와 있는 ICT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본질에는 바로 이 제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이런 큰 문화의 흐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메이커 무브먼트의 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이커 무브먼트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커 무브먼트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새로운 산업시대, 사물인터넷을 대변되는 융합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해결책으로 바로 메이커 무브먼트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메이커들이 쓰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구,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작은 공급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